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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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내 머리가 터진다. 안녕, 내림 선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선바 굿즈 사무실에 와서, 오늘 좀 포장 좀 돕고, 일좀 하려고 왔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후! 자, 여기는 일일 알바생, 유명 연예인, 이종혁 씨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주아마 아니에요. 지구아마입니다. 아, 지구하마요? 아, 아니, 유튜브에 하마 검색하면은 이하마 우주하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주하마님께 한마디. 우주하마님, 어몽어스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해요. 되게 어때? 비비는 실력이 훌륭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사무실인데요. 굉장히 막 재고들이 쌓여 있고,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라 저쪽 방에, 여기도 지금, 끝없는 이 옷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물량이 폭발해가지고, 많이 발렸다. 지금 밤낮 없이 열일하고 계시는 선바구주 조국통일의 여군 전님이시고요. 여러 방면에서 초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지금 약간 꿀을 빨고 있고요. 계속 포장해 주시면 되고, 패키지는 풀오버로크랑 주황오버로크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풀 오버로크 돼 있으면 풀 오버로크 넣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품들 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스티커 밀봉하고, 그다음에 에어캡 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넣고, 이것도 포장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통장 붙이시면 돼요. 어렵다. 테이프를 한번 더 밀봉을 해주시고, 테이프도 색깔 예쁜 걸로 사셨네. 네, 일부러 보라색. 야. 보이지 않겠지, 주소가? 네. 짜잔. 하나 했고, 네.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하시나요? 최대 해봤자 한 200개밖에 200개? 어차피 이것만 사면 되니까. 네네. 이게 진짜 예쁘더라. 이거 예쁘죠? 네. 이게 진짜 예쁘고. 이거는, 사신 분들이 진짜 극찬. 그래서 막 이게 잘못 가기도 하거든요? 막풀 오버로크인데, 주황 오버로크인데, 근데 그냥 쓰시겠대요. 예뻐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냥 쓰기로 결정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비로운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 간다면 교환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환해드립니다. 당연히. 저희가 주물량이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오차가 좀 생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쁘다. 키링도 굉장히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 키링도 저도 달고 다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키링 하나, 리퍼피트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엽서 하나, 그다음에 스티커는 이게 커가지고 꾸며질 수 있어서요. 그냥 맨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짝 올리고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닫으면 퀴즈가 완성. 여러분이 받으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밀봉해 주시면 돼요. 요게 어려운 부분이구만. 그 점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선이 그 모서리에 딱 맞게. 위에서부터 해주시면 좀 더. 맨손으로 해야 돼. 스티커를. 네, 맞습니다. 이제 저번에 했던 사인. 자, 보면은, 여기 38번 사인. 로봇. 로봇 선바. 로봇 왜 그랬지? 로봇을 왜 그랬을까? 38번을. 자, 이거는 35번 사인인데. TMI라 가지고 이거 비공개. 받으시는 분이 공개해 주세요. TMI 에디션이라 가지고 공개 안 됩니다.
어, 이거 딱 받고 나니까 나 양말 넣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겠지? 아, 그러면 아, 방금 몇 번째? 이거 35번. 35번. 아, 저기 사인 저기 있네? 어? 아. 세상에. 이거 스티커 그냥 그대로 떼시면 돼요. 아, 이거 띠부띠부라가지고. 네. 아, 이거 상처 없이 떼지면 저희가 띠부띠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살살 떼면 상처 없이 떼지거든요. 어, 저 여기 저 같은 사람 알바 한번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하루 쓰고 자를 거 같아요. 뭐, 좋다. 역시 믿을만한 믿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 포드님. 자, 일단 아, 양말은 자기도 없고 아, 나의 헷갈림이 아니었으면 35번은 영영 사라질 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자, 35번 새 스티커. 이런 식으로 재화를 낭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원래 일하면 좀 에이스예요, 형님. 진짜요? 네,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항상 늘 에이스. 완전 삐딱하게 붙이시네. 반지, 반지! 35번 반지. 네. 근데 사인 에디션 많이 있는 안 할게요. 그 뒤에 받으시는 분들 골고루 받으셔야 돼가지고 저희 골고루 지금 그 주문 시계에 따라서 아니 나가는 시계에 따라서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5월 말까지 목표로 다 배송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6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6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늦어져도 양해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손님 저 9시 출근하셔가지고 지금 퇴근 시간 지났는데 제가 와서 또 계속 일하고 계시네. 인터넷에서 맨날 야근. 12시까지. 와, 오 마이 갓. 와. 자, 오늘 제가 한 포장입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리고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밥을 먹습니다. 와. 행복해? 아마 다이어트 중인데 피자 냄새 맡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중. 정신 못 차리는 중. 아, 아이스 스티커 왜 이렇게 안 떼지는 걸 붙였어? 띠부띠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광 걸. 와, 맛있겠다. 엄마 굿즈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피자 갈겨. 울어? 우냐? 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 PT쌤한테 오늘 먹었다고 말하냐? 이거 올라가면 다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PT쌤이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거 아닐까? 어디서 멈춰 먹었어? 근데 진짜 안 멈춰 먹었어요 저. 아, 지금 멈춰 먹었잖아요. 처음이라고요. 두 달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번 주 토요일날 자고 일어났는데 치킨 있길래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거봐 아니잖아. 멈춰 먹네. 어제도 그 뭐야 바베큐 구워 드셨잖아요. 네? 어제 뭐야 이거. 맨날 멈춰 먹네. 그거는 소고기라고요. 소고기는 살 안 쪄. 뭐 더 주실래요? 뭐 더? 저는 괜찮아요. 뭐 더 먹을래? 아예 치킨하는 거. 아예 그래. 뭐 더 먹을 때 먹고. 딱 아무나. 딱 아무나. 고백해. 피디쌤한테. 선생님, 어제 저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었습니다. 대신 양심적으로 제로 콜라 먹었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 저 왜 살이 안 빠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러죠? 선생님 저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얘기하는 거 어떨까?